육군사관학교 총보훈병제 초대 회장이시고 지금 구급 보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도 회장님을 모시고 연설 듣겠습니다. 이도 회장님, 머리 주십시오. 전국동지회 진실규명위원장 이도와 인사드립니다. 축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저희 구합동지회 회원일 동안 애국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원 투쟁의 미력이라며 힘을 보태우자 서울구치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은 이러한 대통령의 용인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설마설마 하며, 그래도 OECD 선진국 회원인데 우리 세면을 사법부가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법부 법원이 지난 13일날 구속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를 못한 여기 태극기 시민 여러분은 설마설마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을 구속하는데 이르게 하지 않았나, 머리를 시민사 반성합니다. 아마도 현 문재인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 의회 군림하는 나쁜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귀 세력이 누굽니까? 이른바 촛불 세력입니다. 이것은 공산국가에서 이나 있을 프로테리아 이념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빨개 정부지 뭐!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떠듭니다. 문재인은 꼭두각시야. 바로 임종석하고 그 일당이 기획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이게 거짓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얼굴마다 그래, 얼굴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주 4회, 그것도 시민들이 꼭 보는데 수갑을 채워가지고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것이 국제재판소에 지금 저희, 아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침내 10월 16일 구속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결정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이 더 이상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나라를 마침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연한 결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떠듭니다. 아마 단식 투쟁을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왜냐하면 20년이 되든 30년은 되든 형의 기간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사로운 투쟁이 아니고 거짓에 대한 진실의 예측이며,
다른 사람 대속하다. 땅에 떨어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치 바로 세우기 투쟁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복자 파괴 음모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울러 우파 정권의 대동단결과 김정은이 핵우연에 점하여 우리 국민에게 주는 대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란 이런 집단이 생뚱맞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어렵게 자진해서 탈당하라 이런 엄청이 없는 얘기 있습니다. 사실 같은 그래도 우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인류의 도덕을 한계신 집단으로서 대규탄을 받고 반성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마치 가정에도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좀 뭘 잘못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망치를 듭니까? 아니죠. 이런 집단이 반성을 해야만 우리 파가 제대로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사법부는 국가원수에 대한 초유의 골석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게 염려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도록 권리하고 나가서 문재인 정권이 이를 시행한다면 문재인 정권 폐지를 강력히 여러분과 같이 투쟁합시다. 구호를 외치고 내려갔습니다. 거짓은 가라!